이분은 바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속 안나 목소리의 주인공 성우 곽지윤 씨입니다. 곽지윤 씨입니다. 그래, 성우야. 맞추셨네. 맞잖아.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네, 성우로 일하고 있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같이 눈사람 만들래.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 노래 부르며 사랑은 열린 문. 서울 기획재 정실장에 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내 몸을 땀 흘리기 전으로 돌려줄 거야. 도우웨티에 토핑을 숨긴 해교의 핑크빛 생계에너지. 저는 이지샤입니다. 아저씨 그 영웅이죠? 맞죠?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웃음이 나. 제가 김구라 씨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렸던 게 천추의 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그 저기 박준 씨하고는 저 예전부터 좀 인연이 있는 게 네. KBS 그 성화기 전부터 저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케이블 TV에서 이제 일을 하셨고 네. 얼마 전에 또 남편분하고 또 제가 또 일을 같이 네. 하게 됐어요. 어머머, 그런 줄 알았으면 안 해줄 걸, 안 보여줄 걸 속상해 죽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도 성우시죠? 네, 남편도 성우. 그 나는 자연인이다. 네, 네.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산을 찾은 사람. 거기 이제 나래서 나는 성우 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겨울왕국의 안나 목소리를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시고 노래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목소리하고 노래하고 따로따로 좀 뽑지 않습니까? 노래가 조금 어려워서 예전에는 가수분들이 노래를 따로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대사 오디션을 통과하고 노래도 오디션을 한번 봐라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제가 뽑혔습니다. 네. 목소리로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기 때문에 네네. 혹시 뭐 CM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 목소리, 그 목소리. 네네네. 오늘 또 특별히 이영애 씨 목소리 때문에 많은 반응이 분들이... 저 사실 크리스티나에서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네네네. 이영애 씨가 워낙 똑같아가지고요. 이영애 씨가 이 무대를 보셨으면 어떤 소감이셨을까요? 저 굉장히 저랑 많이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아, 진짜 똑같대. 야.